Strong, come on. Pull. Easy. Lock it out. Hello, Bliss. 저번 11월 파워리프팅 대회 이후 그 후에 트레이닝 방법과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영상을 제작합니다. 지난 파워리프팅 대회 이후 무거운 무게의 적응의 부족과 햄스트링의 약함을 깨닫고 혼자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약 두 달 정도의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은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했습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140부터 시작, 벤치프레스 100kg, OHP 60kg부터 시작해서 첫 주자는 3세트 10회, 둘째 주자는 무게를 조금 올리고 3세트 9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본적인 선형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선형적으로 진행하진 않았고 매번 트레이닝마다 무거운 무게를 선정해서 진행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횟수 뒤에 괄호가 적힌 무게가 그날의 대략적인 최고 무게 1회였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주차 140, 3세트 10회의 스쿼트 날에는 180kg의 맥스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40부터 본세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매번 최고 무게를 선정해서 진행했던 이유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따라하다 보면 70에서 85%의 무게만 주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거운 무게에 적응이 되지 않아서 정작 95%에서 100%의 무게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곤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이라도 무거운 무게를 들어주자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보조 운동으로는 스내치 그립 데드리프트와 트랩바를 자주 사용하였고 보조 운동은 최소화했습니다. 메인 운동이 볼륨이 많다고 느껴져서 피로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조 운동은 3세트를 넘기는 경우가 잘 없었고 보조 운동은 무거운 무게를 사용하기보다는 8에서 10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를 선택하였고 메인 프로그램과 같이 선형적으로 무게를 증가시켰습니다. Bro, that shit was fast as fuck, man. Squeeze that bar. Strong! Press! Let's go! There you go! Validation! 사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고 자신이 마음대로 만들어도 잘 따라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조금씩이나마 무게를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임하는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제가 엑셀로 10초도 안 걸려서 만든 저 프로그램은 엄청난 가치를 가진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주는 특별함보다는 여러분이 가진 특별함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은 늘 저에게 많은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